무서운 사람들. 잘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네요, 처음엔.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 공항 비슷하게 맨날 와서 노래 낼 때마다 맨날 하는 고민이 음악 관두고 싶다 약간 이건데 그 이상한 기분이 있어요. 음악 발매할 때 약간 후회되는 거. 그래서 저는 그 하는 음원 낼 때마다 하는 그 내고 인터넷을 한 달 동안 하네요. 음악이 나오면은 인터넷을 한 달 동안 끊고 살아요. 웹사이트를, 커뮤니티 같은 거. 그래서 싱숭생숭해서 근데 또 사람 마음이 또 이게 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싱숭생숭해서 이거를 켰는데 네 그냥 싱숭생숭합니다. 겸손하게 하고 나왔어요. 왠지 오늘 겸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안 와요. 설날이라서 길에 사람도 없고 아주 좋아요. 1위 공약 같은 거 그 장난으로 한 말인데 그 술, 담배 안 하기. 근데 이 노래는 절대로 1위를 못하는 노래라서 그냥 흘려 들으세요. 절대로 1위 같은 거 할 마음도 없고 좋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.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음악 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열받아서 만들었어요. 아, 저 사람도 엄청 잘하네. 멋있다 하면서 만든 음악들이에요. 그리고 그때 딱 주스월드 죽어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만든 노래예요. 1위 안 소리 하지 마세요. 1위 절대 안 되니까. 맨날 소식 보러 켰고 감사합니다. 수고하시고 좋은 설들 보내세요. 안녕.